맞아요. 이 사모님께서 이름이라고 칭하시니 우리는 그거를 말 잘못했다는 걸 아니 그리고 민원을 했을 때 벌써 저런 마음을 갖고 걱정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아닌 것 같다는 추측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못했지만 그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요. 내가 이거 그렇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린 더 이상 선생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아니요, 저희는 본회의장 들어가려고 오지도 않았고요. 네, 거기에도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서초구청에 여러 번 와서 선생님 얼굴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실례합니다. 서로 조남 명칭 앉아있을 예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네, 재건축 때문에. 네, 어디 재건축이요? 원데일리 재건축 때문에. 그렇게 네. 올라가서 네 번씩 앉으시고 네, 자리가 지금 안 되면 못 올라가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당한 곳이 있다는 건가요? 무조건 막으셨어요, 못 간다고. 네, 조합을 설정했는데 조합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내고 의회가 손놓고 있다. 네? 조합 비리가 많고 부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서초구의회가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네. 제가 비리라고 하여튼 이런 이 안건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각 7분씩 약 21분간 긴급 차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십시오. 최근 저희 박진남 의원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경감해주기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서초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적정 사유는 구청장 협의의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자치구간 형평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작년 구청장 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킨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치를 위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역세권 임대주택 제도 개선, 아동학대 방지 보호, 착한 임대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주장하신 조은희 구청장에게 구청장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께서 제발 회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2월 25일 9시 열리는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하실 거죠?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가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60%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하여 조은희 서초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50%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 다음은 재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구청 앞에서 마을버스 21번을 타고 21분 정도 가면 반포동 재건축 단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현안 질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점검방 구성 등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었고 그 후속 조치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특정 단지를 포함하여 재건축 조합 비리 척결을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에서는 이미 구청 특별중개단으로부터 연 3억 원에 달하는 고문 계약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건너편 다른 단지에서는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 계획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구청 인가를 받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류지의 특혜 분양 의혹과 총회 전에 서면 결의서 결과를 공개한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개최된 해당 조합의 정기총회 제1호 안건인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에는 101동 3402호와 121동 3401호가 185제곱미터형의 보류지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인가 신청을 하였고 7월 21일에 인가를 받았는데 10월 29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서는 해당 보류지가 특정 조합원에게 분양되었습니다. 총회 의결과 구청 인가 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구청과 조합 측은 단순 실수이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류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으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여 일반 분양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 처분 인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보고 나중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네, 지금 구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3월 5일 본회의 때도 긴급 현안 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재건축 단지 특별 건축구역 지정으로 면적, 용적률 인센티브와 고도 완화 등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에게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해야 하는데 A단지의 경우 개방 대상을 인근 반포동 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이용인원은 당초 약속한 180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별 건축구역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별 건축 공공개방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 지도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개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서초구민 또는 서울시민으로 개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나요? 서울시민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적절성이 크게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나 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7기 조은희 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스피드 재건축을 내세웠는데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니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재건축의 괴물을 방조하고 그로 인해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초구가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현안 질문에서 언급한 조합 임원의 대출 의혹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란 해명이 있었고요. 저는 앞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초동 현대성우주성복합, 두산위브트레지움, 센트럴아이파크 등 상업지역 내 주거지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은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재건축단지 학교형 어린이집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단지에서는 세대 규모와 구성에 비해 과도한 정원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고 이 건축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서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네. 몇 개 있죠? 18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184개가 있습니다. 보육 수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네. 몇 퍼센트이죠? 지금 수수께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워낙 네.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 서초구의 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수급률 몇 퍼센트죠? 70% 이상입니다. 2021년 1월 1일 저희 주민생활부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보육 정원은 1,415명으로 보육수급률은 95%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추가로 7개소가 신규 개원하면 수급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초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얼마죠?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서초구 예산은 7,467억 원입니다. 이 중 여성보육과의 예산은 980억 원으로 단일부서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1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보육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거죠. 특히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어린이집은 작년 7,66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11억 원의 보육기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 눈치를 보고 예속되는 상황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2월 3일 서초구 어린이집 원장 단톡방 캡처 화면입니다. 모 원장님이 당을 지켜주신 책임당원께서 박영선 잡는 조은희를 선택해달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민의힘 투표권 있는 분은 서울시장 투표 부탁하는 공지를 올리고 다른 원장님이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어린이집 원장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경선에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저렇게 올려주신 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어린이집 네. 원장님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에 개입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원장님들이 단체적으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말씀드렸죠.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올리고 다른 원장님이 화답을 하세요. 그건 개인의 자유겠죠. 이런 영향이 서초구의 막대한 보육 예산이 어린이집에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 원장님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장님들과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의회에서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하셨겠죠. 그렇지만 보육시설 확대와 저 부분을 연관시키는 것은 의원님이 굉장히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공정한 방식으로 시정 구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의원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무리 의원님이 구의원이라 하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에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장님도 책임을 지실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공유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인해 대기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님이 서초에 보육을 늘리겠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보육기금이 있는 게 우리 서초구가 유일한데 그것을 선거에 개입한다고 폄하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님의 그런 반응이 정치적입니다. 자, 공유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인해 대기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 군데 어린이집에 중복으로 대기 신청해 놓은 허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고요. 공유형 어린이집 제도가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다 보니 취약계층,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영유아 보육법의 우선 제공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의 일정한 보육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원치 않게 공유형 어린이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기에 이 제도는 온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필연적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와 폐업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미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보다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고려한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간 휴일 등 연장 보육과 부모 모니터링단, CCTV 공개 열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확대 등 아이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해당 연도 지출 원인 행위 미필로 사고 유혈 했는데 사고 유혈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불용 예산 48억 5,500만 원을 2020년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여 편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고 유혈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알고 계셨고 최종 승인하셨나요? 먼저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부정이라뇨? 48억을 누가 떼먹었습니까? 누가 착복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세입 세출의 연금으로 보관하신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그게 부정은 아니죠. 자, 이게 구청장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제 공약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우리 동료들이 48억 원을 부정했습니까? 자, 그럼 왜 공무원들을 무시합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회계 부정이라 하는 공무원으로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까?
48억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거 상급기관에 감사 신청해 이거 가지고요. 신청해 볼까요? 감사 한번 받아볼까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그게 부정이 아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 오영직 사퇴하시겠습니까? 책임이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까? 청장님. 48억으로. 자, 재산세 감면조례. 48억으로. 재산세 감면조례 대법원 판결 나면 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청장님 사퇴하실 거예요? 제 대답을 먼저 들으십시오. 제 48억으로 우리 직원, 우리 동료들이 그걸 집에 가져갔습니까? 48억으로 방배동에 부족한 개변이고요. 사고위헌 그게 개변입니까? 사고위헌 한 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48억으로 방배동에 어린이집을 두 개나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회계 부정입니까? 이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 결과와 아니, 회계 부정이라는 점을 사과하십시오, 지금. 회계 부정 의혹이 있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을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잘못하셨으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회계 부정을 했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부정을 했냐고요. 이것은 직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청장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겸허하게 받아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의원의 하십니까? 질문의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의원님이 우리 직원 우리 서초구 동료들을 회계 부정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지출입니다. 잘못된 인정하세요. 지출이라고 하셔야죠. 회계 부정이라고 하십니까? 잘못된 게 부정한 겁니다. 잘못된 것과 부정이 말꼬리 잡지 마세요. 말꼬리 자. 아닙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죠. 자, 구청장님은 서울시정과 서초구청, 서초구정 10년을 거친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차 초선 의원인 제 눈에는 서초구 행정은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허술하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싶겠죠. 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최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례규칙 45건 외에 자율정비과제가 55건이나 됩니다. 조은희 구청장 재임 7년간 이런 행정에 기본조차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밖에도 서초구가 내세우는 산모 돌보미 지원사업, 서리풀 민원택배, 푸드트럭, 오채통, 서초사랑상품권, 장애인복지시설 등 조례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사업은 부지기수입니다. 청년님 아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청년님 항상 협치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걸 정당 논리로, 정파 논리로 접근했습니까? 진영 논리로 접근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민선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조남호, 박성중, 진희철 전 청장님들은 모두 수십 년간 행정 현장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남은 임기 동안 인생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SNS 활동을 줄이시고 구정의 홍보보다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홍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부터 양재IC까지 6.4km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시속 18km의 속도로 약 21분이 걸립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내세울 때 구청장은 정파와 진영 논리에 빠져 공약 표절이라 비판하였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 구민의 염원이지 조은희 구청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대 총선 이래 구청장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도 여야 양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으로 지난 국회에서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야권 유력 후보들은 균형 개발을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없는 반면 이번에 여당 유력 후보의 공약 발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정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다. 답변을 질문을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지금 이 말씀이 선거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시당 선거에 저희 서초구 사업을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자, 이낙연 대표의 공약, 박경미 의원의 공약을 얘기를 하십니까? 구민 세금 부담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원의 충정어린 조언을 구청장께서는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으로 시, 이용하여 재산세 감면을 정치 논리와 법적 다툼에 빠뜨렸을 때도 저는 구청장이 제 제안을 표절했다고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경쟁 후보를 바꿔야 할 오래된 불판으로 비유하였는데
불판 비유야말로 20년 전 촌철살인의 상징인 노회찬 의원님이 먼저 사용했던 걸 표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과 여당 후보의 기념 촬영을 비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보유 정당만 피해갔냐고 했는데 제1야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이 실내 공간에서 5인 이상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을 맞잡은 거 뭐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26년간 민선 구청장을 특정 정당에다 독점한 서초구의 불판을 바꿔야 하고 지금은 서울시의 대전환과 함께 서초구의 대전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되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시다 가세요. 의장님께서는 네.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실 때 긴급 현안 질문을 하시게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정책과 네. 재건축 민원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보고 계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박영선 후보 대변인 역할을 하시지 않았으면 들어가세요.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끝났습니다. 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에는 재건축 사업이 많은데 재건축 조합 민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대법원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조합장과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에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조합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얻었더라도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재건축 사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과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조정위원회 운영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5,668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이보다 높아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공사비와 용역비 원가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입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특정 조합원의 부당한 영향력, 과도한 고문료 수취, 동호수 추첨 오류, 회의록 부실 공개, 조합 임원들에 대한 특혜 대출 등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의 공익에 반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법에 규정한 명령, 조사, 분쟁 조정, 시정 요구 등을 위해 특별 점검반 구성 등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재건축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얘기하십니까? 뭐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 그렇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한 민원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가 지금 해명 자료를 낼 정도로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습니다. 형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와 용역비 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셨나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합 운영에 관해서 그 특별 점검반 등을 운영하는 의견이 있나요? 답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질문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답변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시간보다 많은 답변 시간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분양가 다음 주 화요일 본인 때 또 나오시겠어요? 현안 질문 때? 구청장님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벨리의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부동산가를 턱없이 높인 정부의 잘못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질문은 그게 아니라 공사비 원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검증을 해야지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되고 그래야지 조합은 부담이 안 생긴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조합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조합원 간에는 지금 저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특정 조합원의 부동한 영향력, 동호수 추첨 다 잊지 마시고요. 예. 부당 대출 의혹 이런 부분은요.
조합원 간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형님, 제가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재건축 사업은 공익성이 있고 법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